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취임 1주년을 기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와 전통사찰 규제 법령 등 종단 현안 해결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28일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에 당선돼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겠다고 천명한 원행스님이 임기 1년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일반직, 교육직 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력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교계별 법회를 통해서 종단 발전에 원력을 모을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행스님은 100만 원력 결집에 따른 목적 불사와 더불어 승가교육, 승려복지, 남북불교 문제를 비롯해 대정부 문제 등 종단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를 비롯해서 전통 사찰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법령 개정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12.7 범란 기념관 건립 불사와 세종 신도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불사, 유래 신도시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등 종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목적 불사가 목전에 있습니다. 원행스님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생각에 참회로 보낸 1년이었다면서도 종단과 사회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확인했던 한국불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취임 1년을 발판으로 36대 집행부 중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중앙종회 이장 범혜 스님은 지난 1년은 사회로부터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내부적으로 안정과 결속을 다진 시간이었다며 100만 원력 결집을 중심으로 이끌어갈 원행 스님 집행부에 기대와 힘을 실었습니다. 부처님을 일제 세우시겠다는 원력은 바로 우리 한국불교, 우리 장자종단인 조계종을 새롭게 좀 혁신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장자종단으로서의 나갈 그러한 지혜를 삼으신 것 같습니다. 호계원장 무상스님은 종단을 안정시키고 100만 원력 결집이라는 새로운 원동력을 이끌어냈다며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 원행스님 원력에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부대중이 하나로 결집을 됐을 때 우리 종단은 안정이 되고 또 스님께서 업무를 잘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이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기반을 다진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임기는 당면한 과제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가시화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암시한 원행스님은 취임 1주년을 기해 사부대중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에 함께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원력이 더해지고 보태진다면 능히 일기를 기로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불교와 우리 종단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이 길이 어떠한 길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